안녕하세요. 파워토익 권현미 강사입니다. 7월 정기토익 예상 문제. 자, 오늘 또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번 달 목표 점수 꼭 도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가볼까요? 자, 명사 앞에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우리가 ABCD가 말꼬리가 달라져 있으면 보통 어형에 관한 문제라고 하죠. 보통 이제 문법이나 품사적인 문제가 보통 50% 정도가 차지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빨리 푸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A번이 답이야.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되겠고요. 형용사 다음에 명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102번은 지금 동사 문제인 것 같죠? 여러분들 동사는 일단은 동사 형태에 관한 문제도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쉽다라고 그냥 막 풀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먼저 수일치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태를 맞추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제를 고민하시는 건데요. 자, 일단 수일치로는 별로 뭐 이게 제거되는 게 없었네요. 그 다음에 태, 자, 목적어,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다. 자, 그러면은 수동태가 돼야 된다. 그 리퀘스트는요. 자, 보통 이제 5형식에서 말이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자리에 투부정사라는 게 와요.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요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의미로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요청하거나 설득하거나 권장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 동사들은 다 이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동태가 되면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BPP 투부정사.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기 전에 요 유형은 매달 출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한 동사들이 뭐가 있을까? 뭐 ask, persuade, enable, encourage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 다시 한번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에 대비하세요. 자, 103번 형용사 어휘 문제는 형용사 어휘는 당연히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니까 주어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가 어떻게 된다면 리필이 될 것이다. 트레이가 어떻게 된다면 비어진다면, 빈다면, 편리하다면이 아니죠. 그죠? 자, 104번 대명사 문제였는데요.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뭐 소유 대명사, 지시 대명사, 뭐 제기 대명사, 부정 대명사. 이렇게 일단 요 대명사들의 특별한 용법이나 그럼 격이나 수일치 관한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는데요. 헬프 다음에는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돼요. C번이 잘 답이 됐지만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B번, C번, D번이 다 답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럼 B하고 아니 C하고 D의 차이가 뭐냐? 그는 그를 그는 저를 말이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5형식의 구조라면 목적어를 목적보호하게 만들어 줬어요. 만약에 A번에 미가 나오고요. B번에 만약에 myself가 만약에 나온다면요. myself라는 거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랑 동격 관계가 돼야지만 이 self라는 표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himself라면 답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는 그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D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잘 보세요. 구조적인 것을 잘 볼 수 있으셔야 되는데 목적어, 목적보호 관계에서 이 목적어는 의미상의 주어, 얘는 의미상 서술어 관계가 됩니다. 그럼 도와주는 거는 목적어 자신이 목적어를 돕는 게 아니라 자, 모든 직원들이 그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예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목적격으로 하시는 거고요. 이 B번이 답이 된다면 소유대명사, 그의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5번은요. 연결어에 관한 문제. 그러면 연결어는 언제 나오나요? 일주, 일동의 원칙이 문장의 최소 성립 조건인 거 아시죠? 자, 동사가 두 개가 나온다면 여기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어떤 접속사가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이제 명사절에 오는 게 있고 형용사절에 오는 게 있고 부사절에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명사절에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파, 형용사절인 게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에 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완벽하거나 불완전한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구조 파악한 다음에 똑같은 보기가 두 개가 남았다. 구조가 가능한. 그러면 해석으로 마지막은 푸셔야 되는 문제가 보통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치사는 뭔지, 접속사는 뭔지, 부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걸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틀린 보기도 이제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접속사 중에서는 무슨 접속사인지. 이 how는요. 대표적인 명사절,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의문사입니다. 그 다음에 so는 그래서라는 등위 접속사, 네, 그런 원인, 결과가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before는 뭐뭐 전에라는 접속사, 전치사, 부사 다 되는 표현이죠. 자, since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자, since를 조금 정리해 드릴까요? 자, since는요.
토익 시험이 굉장히 잘 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 있고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는데요. 자, 뭐뭐 때문에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있죠. Now, that하고, as하고, since, because. 요 사인방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냥 접속사로서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뭐 이래로라는 표현은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부사로서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과거 시간이 나와야 돼요. 그게 동사가 될 수도 있고 과거 사건이나 과거 시점이 될 수 있는데 과거 시점 이래로 주절의 시제는 반드시 현재 완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since는 여기서 리모델링을 시작했죠. 했기 때문에 뒷문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원인, 결과로 봐서 이렇게 because의 의미로 풀으셔야 되겠어요. 자, 106번은요. 보 다음에 무슨 자리? 명사 자리. 후치 수식을 받고 있다. 107번은 within 다음에 뭐다? 기간명사가 나온다. within 다음에 기간명사는 뭐다? 마감 기한을 가리키는 거죠. 언제까지 뭐가 끝나야 된다. 그 다음에 within 다음 명사가 나온다면은 한계나 범위 내에서 한계나 그 범위를 지정해줘서 그 범위 내에서 뭐가 있다. 거리의 개념이 또 굉장히 잘 나와요. 워킹 디스턴스 같은 거. 걸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 자, 108번은요. 전체 중에 일부를 가리키는 건데요. 자, 이 얘네들은요. much, little, 또 뭐 하나 더 추가한다면 a little, 그 다음에 less가 있어요. 얘네들은 뒤에 불가산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중에 일부를 가리키는 표현은요. 여기 반드시 한정사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 추가 정리해 주세요. 한정사가 없으면 그 전체 중에 일부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요거 그렇고요. some이라든지 any라든지 all, most, 자, half 자, 이런 거에 공통점이 있다면 of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와요? 가산 복수가 나오고 불가산 단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 복수는 복수 동사를 써주시는 거, 불가산은 단수 동사 써주시는 것까지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복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얘네는 불가산이 와서 안 되는 것이고요. every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지금 명사 자리거든요. 명사 자리인데 every는 형용사 역할만 하고 명사적인 역할은 없어요. 그래서 every는 여기에 올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되셨죠? 자, 수일치 문제가 매달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요. 109번은 자, to be, 비동사 다음에 보통 보호가 나오죠. 근데 부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형용사 보호와 명사 보호, 형용사 보호죠. 그래서 access는 보통 앞에 타동사가 나와야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have access to 명사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자, 명사에 대한 이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accessible은 available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to 다음에 사람이 나왔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이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자, 형용사 보호에 관한 문제였고요. 110번은 딱 봐도 알겠죠, 여러분들. 숫자가 나온다면 그 숫자 앞에 오는 그 수식 부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nearly,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almos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approximately라는 거 있으시죠? 그 다음에 최근에 기출이 되었던 roughly. 자, 뜻은 비슷하진 않지만 at least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얼마 작년에는 뭐 up to 같은 거 있죠. up to 최대한 얼마 그 다음에 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뭐 찍어본다면 around라든지 자 about이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only나 just나 even 같은 거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또 뭐 이 위에다 써볼까요? 모아가 아니라 모아 된이라고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거 뭐뭐 이상이라는 그런 부사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자, promptly는요. 우리가 그 정확하게, 신속하게, 즉시나 곧이란 뜻이 있지만 10% 정확하게 아니죠. 그죠? 대략 10%쯤 회사의 수익을 올려주었다.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자, 11번은요. 연결어 문제였는데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우리가 명사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관계 대명사절과 관계 부사절이 있거든요. 관계 대명사절, 부사절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불완전 구조.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이 돼야 돼요. 주어나 목적어가. 여기는 완전한 구조. 주어, 목적어가 생략이 안 된다라는 그런 용법이 있는데 관계 대명사 중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서 관계 대명사 역할하는 건 소유격 관계 대명사밖에 없어요. 그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의 명사라고 해석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민정리의 페인팅이라고 그림이 이제 전시가 될 거다. 이렇게 들어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12번으로 넘어가세요. 우리가 이제 어가 나오고요. 이 중간에는 이제 형용사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게 명사를 고르라는 얘기인데, 350대 정도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같은 주차 공간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가산 단수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라든지, 자, 언이라든지 또는 another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one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each하고 every 같은 것도 있죠. either, neither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들.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다음에는 가산 단수명사만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50에 속지 마세요. 얘네들은 350이라는 건 이 자동차랑 관련이 있었던 거지 이 명사의 수랑은 이 앞에 있는 한정사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명사, 단수와 복수가 나온다면 수일치에 대한 얘기겠죠. 자, 13번. 소유격 다음에 무슨 자리? 명사 자리. 괜찮았죠? 자, 14번. 요거 연결어 문제였는데요. 이 following이라는 건요, 우리가 얘가 그 after의 뜻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치사로서의 용법이고요. 형용사로서의 용법은 앞에 반드시 더가 있어야 됩니다. 더 following 명사. 그래서 특정 그 언급하는 시점 그 다음에 뒤따르는 명사라는 뜻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동명사 용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following은요, 여기 동사가 지금 몇 개 나왔어요? 우리가 보냈던 그 편지를 받을 수 없었다. 1번 동사.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파일에 가지고 있는 주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여기가 2번 동사. 이거는 종속절 동사니까요. 메인 동사는 지금 1번, 2번 두 개 나와서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구조 파악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그 굉장히 단답식보다는요,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고득점자가 될 수 있어요. 문제를 너무 빨리 푸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20초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1초, 2초, 3초 안에 푸는 문제가 어차피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초면 충분하게 독해까지 시간 안배할 수 있어요. 20초면은 우리가 152번까지 14분에서 15분 동안에 풀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여유 있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접근 하셔야지만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이렇게 풀지 마세요. 자, following이라는 거는 after의 뜻으로 자, 전치사예요. 연결어긴 한데 전치사고요. 접속사가 예죠. 그래서 해석상 요거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소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115번은요. 자동사, 타동사 문제. 여러분들 그 동사는요. 자동사, 타동사가 정리가 잘 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동사 유형 패턴이 또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목적으로 쓰는 게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respond to 이렇게 돼야지 어디에 응답하다. reply도 reply to라고 하셔야 되고요. answer라는 거는 타동사로 answer다의 목적어에 응답하다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6번은 자, each라는 거를 point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전체 중에 일부를 가리키는 표현에 이거는 외우세요, 여러분들. each하고 one of 전체 중에 일부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다. 아까 every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everyone은 괜찮아요. every는 안 되지만 그렇다면 여기는 반드시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전체 중에 하나 각각이라고 얘기하려면은 복수가 돼야 되겠죠. 수의 개념이 들어가야지 불가산이나 가산 단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격 요건들 중에서 각각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117번은요. 자, 지금 ABCD가 연결어처럼 보이죠? 연결어 문제임을 여러분 본다라면은 대절에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뭐가 답이야? 접속사가 답이야. 그런데 ABCD 접속사 중에서 여기 가장 맞는 건 이제 원스죠. 원스가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자마자. 자, 일단 그 아이템이 선적이 되기만 하면 딜리버리 데이트를 너에게 배송 날짜를 알려주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원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18번은요. has been 다음에 to 명사가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비동사 다음에 PP 다음에 to 부정사로 연결되는 표현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목적 보호자리 to 부정사가 되는 건 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형용사 중에서도 우리가 to 부정사를 이제 이렇게 취하면서 이제 나오는 용법이 있죠. 그래서 결심이 서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to 부정사 하기로 했다, 결정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겁니다. promote는 이 둘 다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얘는 어떤 일을 촉진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촉진시키다라는 뜻이 있고요. 홍보하다, 판촉행사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뭔가를 그리고 얘가 승진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진을 시키다라는 그 승진시키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직책이 뒤에가 나오겠죠. 그죠? 매니저 자리로 미스터 김이 승진이 되었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To the position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19번으로 넘어가서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원래 make 다음에는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보를 쓸 수 있는 그 5형식에서 나오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목적어를 목적보한 상태로 만들다. 근데 우리가 5형식에서 말이죠. 이게 사역동사로 쓰여서 목적어한테 목적보하도록 시키다. 해브랜 메이크라는 거 사역동사인 거 아시죠? 그럼 여기는 보통 원형 부정사가 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미상 우리의 직원들이 훨씬 더 어떻게 일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여기서는 사역동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꾸며주는 무슨 자리? 부사자리다.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자, 이 직원의 그 일을 신속하게 만들어주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직원들이 빠르게, 더 훨씬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최신 장비가 그렇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빠르게 풀면, 내가 봤는데, 메이크 회용사인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가 회용사가 되려면 이 목적어에 대한 상태 설명을 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잘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자 이게 원형 부정사가 나와서 이렇게 부사로 얘를 꾸며주면서 신속하게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120번은요. 형용사 다음에 명사 문제죠. 그래서 기밀 서류.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밀 서류라고 할 때 리미트라는 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건 한계나 범위가 수화양 한계 범위 이런 게 제한이 돼 있다라는 거지 여기는 뭐 사용이 접근이 제한돼 있다라는 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밀 서류 제한된 서류가 아니라 기밀 서류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좋습니다. 괜찮았고요. 121번은 전시사 문제였어요. 이건 안으로라는 뜻으로 혼자선 잘 안 다녀요. 동사 수거나 명사 수거 이렇게 같이 나오고요. 이거는 행동의 방향이 이제 위아래로 업다운이라는 뜻이고요. 뭘 제외하고라는 뜻이죠. 수라웃이라는 건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이제 장소나 분야 같은 게 나오면 그 장소 분야에 걸쳐서 기관 명사가 나오면 기관 내라는 뜻입니다. 이 건물에 걸쳐서 이 밴딩 머신이 전략적으로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자, 122번은요. 자, 여러분들 접속사죠. 왜는요? 근데 접속사 다음에는 완벽한 문장이 사실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종속 접속사 부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속 접속사 부사절, 뭐 이유나 조건이나 양보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부사절 다음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바로 완벽한 문장이 나오지 못한다면 분사구문이 돼야 된다. 이런 구조가 왜 생기는 거냐면 부사절, 종속절이 축약이 된 게 분사구문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제가 고득점 필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점이 잘 나오는 파워토익 반에서 알려드린 비법입니다. 자, 많이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가 목표를 이루려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안 찾는 애가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네. 그래서 찾아오시면 점수는 확실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자 이런 것들 더 추가적인 또 어려운 그런 포인트들을 배우시기 바라겠어요. 접속사 다음에 분사구문의 네 가지 형태는요. ing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pp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사 플러스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접속사 분사구문이거든요. 맨 마지막 거 잘 보이시나요? 전시사 플러스 명사. 자, 오늘도 글씨가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이 가능한 이유는 주어랑 비동사가 어떻게 되어서? 생략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ing, 접속사 분사구문에서 ing는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려요. 능동태지 동사가 아니거든요. 얘도 수동태를 표현하는 거지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ing, 목적어 타동사 다음에 없으면 pp,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으니까 무조건 ing. 이 포인트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죠. 이거 둘 중에 답이 있는 거고요. 목적어, 브로셔를 디자인하려고 할 때 그래서 10원이다. 이렇게 능동형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2번 요거 굉장히 제가 요거 이번 달 예상 문제로 강추하겠습니다. 자, 잘 해보시고요. 123번은요. 올 다음에 복수 명사였는데요. 라이브러리라고 나왔거든요. 명사, 명사일 때는 명사의 명사. 물론 이게 의미가 되게 많아요. 소유격, 목적격, 동격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겠어요? 브랜치지, 파티션도 물론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파티션을 지금 클로즈하지 않겠죠. 그죠? 칸막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내셔널 라이브러리의 모든 지점들이 문을 닫을 거다라는 걸 이제
예, 공휴일 때문에 문을 닫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휴일은 놀아야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124번은요. 다양한 뒤에 제품들이에요. 그럼 어떤 제품이냐. 여기 그럼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젠틱이라든지 또는 제뉴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뉴인 하면은 진짜다. 이거는 정품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죠. 독일류들, 자, 뭐 섬유들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빙PP는요, 동명사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ING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어동사가 세 개는 와야 돼요. 그래서 답이 A번 괜찮았죠? 자, 126번 보겠습니다. 126번 구조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왔다면 일단 동사 푸는 순서, 수, 태, 시제 순으로 푼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일단 목적어 없기 때문에 컨택트 연락을 취하다. 보통 사람과 사람은 컨택트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커넥트는 보통 사물과 사물 연결할 때 쓰는 건지 아시겠죠? 그 사람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갔기 때문에 이건 주어, 이렇게 수동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동태가 된 게 이제 비하고 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초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 다음 주 초에 자, 연락을 후보자들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넥스트가 나오면 미래죠. 넥스트 투마로우 뭐 여러 가지 그런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죠. 현재완료와 어울릴 또 표현들이 있고요. 12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투투구문이라는 그 구조가 보이네요, 여러분들. Define 하면 정의를 내리다. 그럼 어떠어떠하게 정의가 내려져, 너무 어떠어떠하게 정의가 내려져 설명이 어려운 거야. 대조적인 그 뷰 포인트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는 광범위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폭넓게 정의가 되어서, 정의가 내려져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128번은요. 타동사 다음에 명사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죠, 제가요. Have access to 명사는 명사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이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명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불가사 명사라는 거 알아두세요. 근데 우리가 혼동어의로 approach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요, 보통 이제 접근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접근법으로. 접근은 불가산이지만 접근 방법은 가산이죠. 마케팅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프로치를 써야지. 그때 액세스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10번으로 잘 정리하시고요. 129번은, 자, 얘네들은 다 접속사죠. 주어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명사 배 전치사 문제로 부르셔야 되겠고요. 자, 130번은 이 언더의 뜻을요, 우리가 어디 어디 아래에 있다, 위치가 어디 어디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진행 중이다, 뭐뭐 중이다, 고려 중이다, 공사 중이다, 보증기간 중이다, 어떤 상태가 진행 중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권위나 뭐 상태나 그런 조건 하에 있다라고 할 때 뭐뭐 하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 관리 하에 있다, 또 어떤 계약 조건 하에서는 이렇더라라고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비전, 누구누구의 감독 관리 하에서 이런 테스트가 실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131번은 후치 수식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푸시고요. 자, 여러분들 후치 수식에서 자, 올 수 있는 게 일단은 분사형사라는 게 있어요. 분사형사. 분사형사는 PP나 ING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전사 플러스 명사. 그다음에 일반 형용사도 물론 올 수 있죠. 그다음에 투부정사, 마지막으로 관계사절, 형용사절. 요 다섯 가지는 후치 수식으로 잘 정리하시고요. 명사 다음에 얘를 꾸며 주는 표현이다. 근데 이제 분사형용사에서 하나의 팁을 얘기해 준다면 얘는 수동태란 뜻이고요. 얘는 능동태란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타동사 다음에 만약에 타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능동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 다음에 ing가 될 것이고,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PP가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은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이 명사 자리에 갔기 때문에 P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사는 수동태 자체가 없겠죠. 목적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ing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인터레스라는 감정 동사는요, 항상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어가 되면은 당연히 PP가 되는 겁니다. 사물이면은 무조건 ING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심플하게 좀 알아두세요. 감정 동사는 PP가 되면은 사람이 주어가 돼야 되고요. ING는 사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2번은요, 부사 앞에 동사 엄격하게 따르다. 자, 그 다음 133번은 최고의 기술. 이거는 뭐 절박한, 뭐 회피할 수 있는, 회피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거는, 자,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고의 훌륭한 기술 때문에 이런 승진할 자격이 있는 거다. 34번은요, 자, 지금 좀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있어요. 그 제품의 뭐죠? 퍼포먼스는 공연.
또는 업무 수행이나 업무 성과나 어떤 기계라면 성능, 제품의 성능이겠죠. 제품의 성능이 훨씬 비싼 제품의 무엇보다 성능보다 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거보다 어떻다? 그 성능이나 어떤 역량 있죠. 역량. 역량이나 규모. 수와 양.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한계나 범위 같은 거 있죠. 한계나 범위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초과하고 능가하다. 이런 표현은 이 D번 exceed고요. 얘는 영향을 주는 거죠. 감동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게 하는, 얘는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35번은 얘 컨트리뷰트 투는요. 자동사, 전치사 사이에 블랭크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 이렇게 문제 해결하시면 간단하게 이걸 탁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136번은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 동사 어휘 문제였는데요. 이게 지적 재산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적 재산은 홍보할 일은 없죠. 홍보하기 위해서 합의에 이르진 않아요.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프리벤트라는 거는 그 미연에 방지하는 거, 예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장 같은 거 있죠. 실패나 고장, 펠리어라든지 이런 게 기출되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듀플리케이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듀플리케이션은 복제입니다. 복제를 방지하는 거죠. 근데 프로텍트는 보호, 재산은 보호의 대상이죠. 그죠? 자, 그다음 137번은요. 예상치 못한 어떤 제약들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투부정사하도록 강요를 받았다. 상당하게 그 프로젝트 디자인을 축소시키도록 강요를 받았다. 어떤 것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예산상의 제약 사항들 때문에. 그래서 형용사 문제였습니다. 138번은요. 프로포즈는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유지 보수 관리 그런 절차들이죠. 절차들의 시행을 제안했다. 여기 명사는 지금 10번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Implementation이죠. 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이 됐거나 합의가 된 사항을 시행하다라고 할 때 예를 쓰죠. 플랜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policy,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어떤 스케줄, 어떤 일정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요. Implement를 쓰는 거죠. 동사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 절차를 시행하다. 이 어부가 이제 목적 기억의 어부 같은 거로 쓰인 거죠. 139번은요. 좀 어려웠습니다. 만점 방지형 문제가 보통 31에서 40번 사이에 나오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세 개가 아니니까 하나가 남네. 이렇게라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액세스, 디자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거. 이게 주었어요. 통제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게 어렵다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챌린지라는 건 도전이라든지 어떤 힘든 과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포미더블이라는 거는 만만치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만만치 않은 내가 적수를 만났어.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어. 자, 그래요. 만만치 않은 어떤 그런 태스크 업무 같은 거나 임무를 받았어. 이렇게 할 때 예를 씁니다. 그래서 formidable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returnable은 이게 되돌릴 수 있는 힘든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건 아니죠. 접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호환 가능한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다. 자, 140번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명사 어휘 문제였는데 자, 지금 전기라든지 가스 자원들을 살펴보는 거다.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 이게 재미있는 뉘앙스죠.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런 확인을 하는 거냐. 에너지 무슨 계획을 리바이스, 수정하고 보완한다라는 뉘앙스죠.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고쳐서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뭐 때문에? 산만은 아니죠. 에너지를 산만하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에너지를 보급하는 거죠. 에너지를 분류하는 것도 아니죠. 에너지는 분류하는 게 아니라 보급하는 게 맞죠? 그 지역의 에너지를 보급하는 겁니다. 이건 파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유통이나 분배나 보급, 그죠? 이게 요즘에 에너지를 또 많이 절약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복합명사로 문제 푸는 거였어요. 자, 어떤 건 좀 어렵고 어떤 건 좀 쉬웠고, 여러분들 쉬운 거지만 또 이런 포인트를 놓쳐서 내가 몰랐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요. 이번 시험 정말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파워토익과는 만점이 또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득점자는 뭐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이런 공부해서 또 원하는 점수를 맞추려면 저희 또 파워토익과에 오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잘 알려드리겠어요. 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번 달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